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갱부터 귀갱부터 드렸네. 기자마자 귀갱부터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찾아온 벚꽃새의 방송 입니다. 야빠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림 그릴 건데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어제는 체력 이슈로 못했네요.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었지? 알 수가 없네 정말. 러프 그리는데 온갖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오늘은 녹화 키고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전에 노가리 좀 깝시다. 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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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한 오후 시간대 저녁에 지인분들이랑 같이 불사를 좀 해봤어요. 이터널 리턴을 좀 해봤어요. 네, 제가 원래도 1위를 좀 못했는데 한동안 또 안 하다가 하니까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드 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솔로로는 절대 못 가. 나는 솔로로는 뭐 절대 못 갈 것 같고 듀오 스쿼드로 해가지고 가면은 빠르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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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원래 좀 조용할 겁니다. 예. 그림 그리는 방송은 원래 조용히 집중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말수가 적기도 하는데, 그래도 채팅창은 늘 제때제때 확인하고 있으니까. 채팅창 안 보지 않아요? 채팅창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너 걱정 마시고. 오늘은 선이라도 다딸수 있으면 좋겠네요. 선딸수 있겠지? 딴딴. 짠짠. 역시 조금 맥이 있는 감? 오늘은 좀 그래도 부드럽네요. 버츄얼 키고 있는데 키고서 할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버츄얼 키고 렉 걸리지 않게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려볼게요. 자, 다시 녹화를 눌러주고. 이게 아이렉 걸린다 안 되겠다 렉 걸린다 안 되겠다. 여기가 왜 지워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바람에 좀 날리는 머리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다.
룰루룰루룰루. 고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라멘을 시켜 먹었는데, 라멘에 뭐지? 양념한 계란 있잖아요. 계란장. 라멘에는 무조건 계란장 반쪽이나 아니면 한개 그렇게 통으로 들어가거나 둘중 하나인데, 그게 같이 오니까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계란은 원래 좋아하는데 계란장 진짜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대가 조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온그 라멘의 계란장이 양념이 하나도 안 배어 있는 거야. 그냥 완전 하얀색 계란이 반숙으로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 맛도 안 나네 하면서 먹는데 좀 목도 좀 막히더라고. 약간 짭짤한 맛이 없으니까, 막 간이 된게 하나도 없으니까 목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였어. 아쉬웠어 좀. 좀 계란장을 기대를 했는데 아쉬웠달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차슈랑 계란장에 진짜 기대를 좀 하는 편이란 말이지. 라멘에 들어가는.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좀 맛이 덜하니, 맛이 안 나니까. 아쉬웠어. 늘 맛있었는데 오늘은 아무 맛이 안 나니까. 그 원래 간이 세지는 않았어요. 안까지 노른자 안까지 맛이 배지는 않은 그런 계란장이어서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있으면은 그 계란장 맛으로 또 맛을 즐기면서 먹는단 말이야. 근데 전혀 맛이 안 나니까
그냥 반숙된 계란 하나 통으로 넣어준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이게 먹으면서 좀 이게 맞나 하면서 먹었어요. 얘도 국물 자체는 돈코츠 라멘 시켰거든요. 근데 돈코츠 라멘의 국물 자체는 진짜 맛있었다 이 말이야. 그거 빼면은 다 괜찮았어. 맛있었어. 오늘 왜 이렇게 손이 안 떠지니? 오늘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손이? 어이, 어이, 내 타블렛은 가끔 브러쉬가 고장 난다. 모임 왜 이렇게 맘에 안듦 모임 다시 그려 다시
정말 아직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라도 버틸 수 없을 정도 되면은 저 그때는 노마이크로 방송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창문 활짝 열어놓고 방문 활짝 열어놓고 그러고서 해야 좀 살만하기 때문에. 아, 제방 에어컨이 없단 말이에요. 방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창문 활짝, 방문 활짝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야지 그나마 살만한 것도 아니야. 그냥 좀, 아, 조금 순환이, 공기 순환이 되네. 뜨거운 바람이지만. 이런 기분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은 진짜 노마이크로 다 열어놓고서 개방적인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도 끄고 그러고서 조용히 그림만 그려야 될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지금 이상으로 더워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이 딱 버티기 좋단 말이야. 야, 선풍기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서 있어도 딱 시원한 정도인데. 은희, 제발. 제발. 작년 같지만은 마라. 제발. 작년 같지는 말아줘, 제발. 역시 한복이 이쁘긴 이쁜데 그리기가 진짜 힘들어.
한복이 좀 팔랑팔랑 부드러운 재질은 아니잖아요. 약간 빳빳하고서 딱딱한 느낌이 있는 그런 질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리기 좀 괜찮아요. 사실 저는 팔랑팔랑하고 막 부드러운 걸잘못 그려서 좀 빳빳한 재질의 그런 거를 좀 주로 그렸기 때문에 한복을 그리는 게 재밌고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편한데 어렵습니다. 왜냐? 한복 그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단아한 색상과 디자인 그런 게 있잖아요. 게다가 생각보다 또 복잡합니다. 구성이. 한복 구성이 진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그리다 보면은 이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복이. 그럼에도 나는 한복이 무지막지하게 좋다, 이 말이야. 잠깐, 이거 좀 떼고. 그래도 한복도 부드럽게 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늘 빳빳하지만은 않아. 나풀거릴 때는 부드럽게 나풀나풀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 역시 어렵단 말이지, 한복이.
맞아. 제가 이 환송 키보드를 사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제가 그때는 마이크 디스코드 통화로 놀면서 마이크 그 잡음 제거라는 기능이 디코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아니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날 지인들한테 알아가지고 얘기를 듣고서 알아가지고 겨우 그 잡음 제거를 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키기 전에는 이 마이크 소리가 다 넘어가는 거야. 마이크 소리가 디코 통화를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 있는데 그냥 다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왜 엄청 딸깍딸깍 그러니까 이러면서 친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아 슈봉씨 어서와요. 하이하이 슈봉씨 방송 수고 많았습니다. 방송 수고했어요. 어서와요. 아무튼 요요 키보드 딸깍딸깍딸깍 뭐야 얘왜왜 꺼졌다 켜졌다 그래. 이렇게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때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치고 있었어요. 그림 그리면서. 지금 방송이니까 좀 조심히 누르는 게 없잖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르다 보면은 진짜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소리가. 근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서 하는 말이 아니 무슨 한타 났냐고 게임하는 거냐고 무슨 뭐 하냐고 아니 그림 그리는데 무슨 한타 하는 거 같이 격한 소리가 나냐고 그런 게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얘가 소리가 엄청 커요 이 전축이라는 게. 웃긴다 말이야 이 말이야. 아, 호스팅 또 잊으셨어, 이분. 키보드 소리 좋나요? 다행이네요. 이게 나는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얘가. 뭐, 소음까지는 아니라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 정도라니 다행이네요. 좋아요. 오늘은 조용히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진짜 입 다물고서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슈봉 씨 오늘 노래 부르던데. 잘 부르고 오셨습니까? 나 그래도 한 곡은 듣고 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듯. 아니, 그래도 아예 오디오를 싹 비워놓고서 방송을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채우면서 하는 거죠. 한 곡은 듣고 왔다고요? 이제 내가 슈봉씨보다 좀 방송 시간이 빠르면은 내가 호스팅해주고 막 그럴 텐데 아무래도 제 방송 시간보다는 슈봉씨 방송 시간이 좀더 빨리 끝나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오긴 오겠지 나도 더. 그럽시다 부담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 정말 방송 시간을 오후 타임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엄청 많이 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직까지. 그러게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아휴.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뭘 하긴 방송했지? 방송에서 그림 그렸지? 자아성찰. 손잘 그리고 싶다. 아무래도 이 엄지 손가락은 뭔가 예쁘지가 않아. 손이 진짜 어렵단 말이지. 예쁘게 손을 정말 예쁘고 맞게 그리 인체 삐꾸 안 나와서 그리는 게 진짜 힘듭니다.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자료를 보고도 모르겠는 부분이 꼭 있어. 요 손은 진짜 자료를 보면서 했는데도 모르겠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 어떻게 그려? 이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게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린 중에도 계속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프 위에다가 지금 선을 따는데 별로 안 예뻐. 엄지가 별로 안 예뻐. 약간 자료 봐도 모르겠어, 진짜로. 약간 좀 줄여주긴 해야 될 텐데. 여려보. 아, 방송 끝나고 포켓몬 고? 고고고고고 아주 좋습니다. 나 무료 엑스포트까지 갔다고. 고고고 방송 끝나고 포켓몬 애프터 잡습니다. 어제는 불사를 했지만 오늘은 포켓몬을 가는 것이야. 아, 진짜 마음 편하게 랭킹 돌릴 수 있는 게임은 포켓몬밖에 없어, 나 지금. 그 어떤 게임들 중에서 마음 편하게 랭 돌릴 수 있는 게 포켓몬이랑. 아, 벌써 그 어제 스쿼드 배치 봐가지고 브론즈 2까지는 올라갔어요. 그저 브론즈. 그저 브. 하지만 제 목표는 골드 2랍니다. 아무래도 플래티넘까지는 절대 안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로다가. 근데 포켓몬은 너무 그 일발 역전이 너무 세. 일발 역전이 너무 세. 약간, 아니, 정말 내 마음인데, 썬더를 좀더 시간에 배치한 중간 5분 때쯤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썬더 싸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타를 이어가다가, 게임이 엔딩이 났으면 참 좋겠단 말인,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리 열심히 이기고 있어도 마지막에 썬더 한타 지면은 진짜 그 전에 다 이기고 있었던 거 망하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큰거 같아. 로스트가 마음 확 꺾여버린단 말이야. 게임 끝나고서 아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를 진단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 15분, 20분짜리 긴 게임은 약간 포켓몬 유나이트가 뭐지? 컴퓨터 게임 정식 OS, AOS 게임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것보다 좀더긴 게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냐하면 그 모바일 게임은 짧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야지 이게 실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짧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게임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15분, 20분짜리 막 롤처럼 하는 거는 안될것 같고, 대신 막 모바일, 컴퓨터 정식 출시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보임 나왔다 맞다 뭐 이거 그건 그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저는 또 비슷한 류의 게임 사이퍼즈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복귀하라고 하면은 할 생각이긴 합니다. 롤이요? 나중에 아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롤 뉴비 둘이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하면서 대호파망 롤 뉴비 생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퍼즈를 하다가 포켓몬 유나이트를 하면은 빠른 건 좋거든요. 사이퍼즈는 좀 시간이 길다 보니까 트롤 하나 있으면 진짜 루즈해지고 막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재밌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사이퍼즈에도 자, 일발 역전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어요. 역전 퍼즈. 일발 역전을 할수 있긴 해요. 상대의 HQ 타워를 먼저 부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근데 그 일발 역전 했을 때 약간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와, 이거를 이렇게 이겼네. 와, 진짜 잘 싸웠다 이러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상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면은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같은 기분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포켓몬 유나이트만큼 엄청 허망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썬더라는 게 루즈한 게임에 잠깐 또 활력을 불어넣어준 주기는 하지만 그때 또 너무 그래 너무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 바론 그 롤에서 장로 드래곤도 한 중반 중후반쯤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너무 너무 그래. 아니면은 이 썬더를 잡으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버프 같은 거를 줘가지고 공격 버프나 뭐 방어력 버프나 그런 걸 줘가지고 한타를 하고서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또 이기고 나가는 그런 걸로도 해줘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애초에 포켓몬 자체의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그냥 유저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서, 이제 반영은 절대 안될것 같고, 애초에 골 넣고서 이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반영은 안될것 같고.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시작한 거 끝까지 하긴 해야겠죠. 그래도 지금
내가 보기엔 포켓몬이 밸런싱을 아예 안 잡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좀 잡는 것 같은 그런 추세가 보이니까. 그거 좀 믿어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포켓몬에 비주류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한다 싶은 애들이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 거의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한 게임들 중에서 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막 픽하면은 욕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기피되는 아무도 픽을 안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보통 밸런스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포켓몬은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거를 픽을 할수 있는 그런 자율도가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런 걸 보면은 여타 게임들보다는 밸런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싶기는 하지만 간간히 나오는 맞아 사기여서 싫어하는 게더 커. 그러니까 신캐를 내야 해. 근데 사람들이 이 신캐를 안 쓰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신캐를 사기로 내야겠다. 이게 좀 문제인 거지. 사실상 막 매장돼가지고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심해에 들어가 있어라 포켓몬 이런 애들은 없어. 신기하게도. 너는 심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지언니 이러면서 갇혀있는 애들은 없어. 그나마 좀손 많이 타는 애들? 근데 걔네들도 요즘엔 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켜볼 가치는 있어요. 아무래도 지켜볼 가치는 있어. 그쵸, 그쵸. 시즌에서 2명 중한 명은 사기가 한 명씩 나오는데, 그래도 이번에 마폭신은 엄청 사기다급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폭신 잘낸것 같아. 근데 약간 회오리 그거는 너무 의존도가 커. 마폭시. 니트로 차지 진짜 하나도 안 쓰잖아. 니트로 차지를 왜 써? 나한번 썼다가, 어? 진짜, 냅다 죽었구만. 슈토화? 슈토화다, 슈토화. 회오리 불기둥은 좀 하향이 필요하긴 해. 너무 좋은 편이야. 근데 어택형 캐릭터에 대쉬 앞대시기를 넣어줬을까?
뭐 그것도 도주에 용이하긴 한데 그게 좋은가? 니트로 차지는 거의 진짜 성능이 너무 안 좋던데. 어서 오세요, 슈또아 씨. 난 니트로 차지가 그게 좀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 딜도 안 들어가던데, 니트로 차지는. 약간 생존이 좀 힘든 캐릭터한테 생존형 기술을 넣어준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니트로 차지를 넣어줬어야 했나? 싶은? 그러니까 약간 니트로 차지 같은 그 대쉬기를 넣어주는 건 좋아, 좋다고 생각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성능이 너무 구려. 딜이 하나도 안 나와. 이 도망을 하면서 상대한테 약간의 슬로우 기가 있나? 아, 한 번밖에 안 써봐서 모르겠네. 슬로우가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쓰면은, 대쉬로 쓰면은, 막 약간 님피아 그, 점프 그것처럼, 슝슝슝슝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뭐 쪼가리가 이렇게 날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뭐별별 타격도 없어. 그래요. 좀 멀리 도망을 대쉬를 좀 멀리, 그러니까 약간 연번이 있잖아요. 연번이 대쉬기처럼 연번이 대쉬기 좀 멀리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만들어줘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성능도 안 좋은 거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또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것만 갈까봐 그랬나 본데. 근데 결국 회오리 말고는 아무도 안 쓰잖아, 니트로 차지. 누가 마폭시로 니트로 차지를 쓰냐? 연번이라는 좋은 예를 만들어 놓고, 연번이도 꽤 엄청난 성장형 캐릭터라 가지고 딜은 세지만 피통도 적고,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은 느낌이에요, 연번이도. 그래서 연번이는 밸런싱 있게 잘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리얼 누가 리트로 차지 쓰면은 처음 해봤거나 잘못 눌렀거나. 지금 마폭시가 약간 스킬 트리를 보면은 연번이 느낌이 조금 나요. 근데 대신에 마폭시는 평타 공격이 진짜 약하지. 평타 진짜 개약해. 얘딜 그나마 넣을 수 있을 만한 스킬 하나밖에 없어 사실상. 근데 궁도 슬로우가 엄청 걸려가지고 약간 묶는 식으로 딜러형의 궁이라기보다는 서포트형의 궁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또 회오리 기동도, 그러니까 특공이다 보니까 평타 약한 건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얘는 그 불대문자였나? 아니 아무튼 스킬 하나 더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거. 그거 말고는 딜 넣을 수 있는 게 없어. CC기 위주로 치중을 한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불대문자 맞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이상해. 이상하게.
그니까. 아니, 진짜 웃긴 게, 맛복씨는 딜 넣을 수 있는 게한 스킬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 왜 다른 거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애가 죽지를 않아! 무조건 그거 쿨타임만 기다려야 돼. 기다려. 나 아직 이거 쿨타임 안 찼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해오리.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쿨 찼다. 빵! 못 맞추면 죽어야지. 못 맞추면 죽고, 맞추면 이기는 거야. 진짜 뛰어다니는 것도 되게 그냥 하찮게 빨빨빨빨 슉 빨빨빨빨 슉 이렇게 뛰다 보니까 더 하찮아. 그런 걸 보면은 밸런스가 또 맞으니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뭐 마폭신은 성능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캐지만 좀 개선을 근데 얘를 개선하는 것도 진짜 애매한 게 얘를 개선했다가 잘못 개선해가지고 얘가 사기가 되잖아? 그러면은 또아또 이것도 사기 캐 만들어놨네 이러면서 욕먹어. 결국 사기 캐 엔딩이야. 양자택이 극단적이라니까 얘네 좀 이게 게임이 좀 웃겨. 좀 재밌어. 내가 진짜 밸런싱에 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어떤 게임에 가서든. 그냥 진짜 아니다 싶은 것만 좀 집으면서 아니 이건 좀 아닌 거 이게 맞냐? 이 정도는 하는데 진짜 어지간한 경우는 뭐 모르는 게더 많으니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걸 얘기 안 하는 게 맞으니까. 포켓몬들한테 정이 쌓여요? 우리 주위 중에서 포켓몬에 대해서 진짜 전혀 모르던 사람. 그거 아나 여러분들. 김슈붕, 저 사람은 우리들 중에서 포켓몬을 전혀 모르던 사람 중에 최강자였다. 뭐도 모른다고 했지? 처음엔 뭐도 모른다 했지? 파이리도 모른다고 했었나? 그러니까 맞아 1세대 애들 왜 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했었지 참. 이상의 꽃을 모른다 했어. 맞아. 이상의 꽃을 모른다 했어 저 사람. 그 정도로 포켓몬 까막눈이던 사람이 우리들 중에 포켓몬 유나이트에 제일 빠져 있어. 아니 난 저게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이상의 꽃을 살면서 하참이 시간이 지날 동안 이상의 꽃을 어떻게 처음 봤지? 너무 신기했잖아 그 얘기 듣고. 아니 뭐 띠부띠부씨를 한번 안 사봤어요? 그 아니 뭐 띠부띠부씨름 옛날에 좀 나오긴 했는데 요즘 또 유행하는 포켓몬 빵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류의 그 실이 옛날에도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나는 진짜 지나가면서 그런 스티커 하나로 포켓몬 막이 수마리 막 보고 막 그랬다. 근데 전혀 못 봤다는 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걸 못 봤지? 신기한 사람일세.
피카츄라, 이미츄, 바이리코, 오브기 이 정도 라인업만 알고 있는 거지. 마터풀, 야도라, 피저토, 가스. 이 노래에 나오는 애들 이름만 알고 있겠지? 나 너무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그래? 아니, 투니버스를 못본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어. 아니, 저는 어릴 때그 집에 투니버스가 안 나와가지고 정규방송 EBS만 보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나도 포켓몬을 안다. 아니, 그 노래를 어떻게 20살 넘어서 알았어? 제가 애니메이션을 막 보기 시작한 것도 다 그때예요. 그 중학생 때 컴퓨터를 쓸수 있게 된 나이가 됐을 무렵부터. 아니, 제 세대는, 저 때는 약간 컴퓨터를 잘못 쓰던 세대였어요. 그때는 엄청 막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막 활보를 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제대로 접하면서 쓸수 있었던 게 중학생 때부터였단 말이에요, 저는. 맞아, 맞아. 그때는 지금처럼 막 엄청 다 좋은 컴퓨터 쓰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 중학생 때 처음 해가지고 이누야샤를 정주행을 했어요. 중학생 때. 그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어, 나는. 그래서 지나가면서 옆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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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꿈빛 파스티쉐알 알지? 야, 야, 너 캐리케이 체인지 알지? 야, 너 카드캡처 체리 봤지? 이러면은 그게 뭔데? 이랬거든요? 나는 진짜로. 그게 뭔데? 나는 뭘로? 내가 그때 컴퓨터로 그걸 봤어. 그 투니버스에서 서비스를 했던 투니랜드라고 하는 무료로 그 투니버스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 틀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서 살았어. 거기서 살면서 코난을 계속 봤어. 코난 정주행을 계속했어. 1기에서부터 막쭉 이러고서 정주행을 하고, 그리고 슈가슈가룬, 이누야샤는 딴 데서 봤어요. 거기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 봤는데, 케케체나 이런 것도 안 봤단 말이야, 사실 거기서도. 나는 그래서 옛날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잘 몰라요. 심지어 내가 본 것들은 한국 방영본이 아니라 한국 더빙판이 아니라 일본 자막판 위주로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일본 자막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옛날엔 그랬었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국 더빙판보다는 일본 자막판이 나한테는 좀더 익숙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더빙판 노래는 거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나마도 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시절 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같이 노래방 가서 부르기도 하면서 하다가 겨우 알았지. 사실 달빛천사 노래도 진짜 고등학생 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정도예요. 나 달빛천사 못 봤어. 달빛천사 이름만 들어봤어. 노래만 들었어. 근데 그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저기 있어. 그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더 심한 애니 까막눈이 저기 있어. 나는 헬로 예스터마이 예스터데이도 잘 몰랐다는 얘기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 저 사람한테.
딱 어린 시절 여자애들이 좋아했을 만한 애니메이션만. 저는 약간 취향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소년만화 취향이었어가지고 남자애들 볼 만한 걸 많이 봤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좀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건 남자애들 볼 만한 거다, 여자애들이 볼 만한 거다,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야. 그냥 재밌으면 보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좀 그런 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옛날에는 막 운동 스포츠 만화나 소년 만화, 점프류에 나오는 소년 점프에 나오는 그런 만화나 그런 거는 전부 다 약간 이건 남자애들이 보는 거야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나랑 말이 통한 여자애들이 한 명도 없어. 왜냐고? 여자애들은 다 따따베, 케케체, 꼼삐 파티시엘, 다다다 이런 것만 봤거든. 나는 내가 본 거는 이누야샤, 코난. 근데 슈슈룬도 보긴 했어. 슈슈룬 재밌지. 슈가슈가룬.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그런 인식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는 남자애들하고 주로 더 어울렸어요. 남자애들하고 좀더 많이 놀았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 아, 얘 조폭 마누라야. 남자애들 때리고 다녔거든. 사실 초등학생 때는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남자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 나는 운동을 했거든. 저는 어렸을 때 빙상계류 운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다 했어요. 빙상계 다 했고 겨울마다 스키장 가서 스키 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활동력이 좋은 진짜 운동 잘하는 여자애였단 말이에요. 운동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 이렇게 막 팍팍 치고 막 그럴 때 그러고 다녔지. 다들 근데 어렸을 때 다들 그런 경험 있을걸? 남자애들 막 때리고 다니는 경험? 그 당시에는 남자애들이 또 철도 없다 보니까 서로 철이 없으니까 서로 막야 하지 마라, 야 하지 마라 했다 이러면서. 서로 막 때리고 놀리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유치하게 놀기도 했다.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 나이 땐다 그렇게 유치하게 놀고 사는 거지. 아무튼 그러다가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친구 중에 그림을 잘 그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에 발을 들이게 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림 잘 그리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에서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 친구한테 그림 좀 가르쳐 그림 그리는 법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만화를 이렇게 막 추천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당시에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애니메이션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딴 애들이 막 이러고서 이건 이런저런 걸 추천해줬어요. 그중 하나가 스즈미 하루이의 우울이었거든요. 나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거를 추천해줄 때는 내가 추천해줘라 할때 그게 할 때가 아니라 좀 나중에 무슨 얘기야? 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했을 때그 스즈미 하루이의 우울이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주긴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너무 순수하냐 해서 이거는 좀 보기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뭘 무슨 내용이길래 내가 순수하다고 이거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랬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뭐 순수하고 말고 할게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루이 스즈미 하루이라는 캐릭터의 그 약간 돌발 행동? 막그 정도라던가 엮이고 엮여있는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것만 있지. 딱히 이게 막 내가 순수해가지고 못 본다 그런 게 전혀 있을 법한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들은 내가 그거를 보기에 내가 엄청 순수하다고 느꼈나 봐. 그것조차도. 그래서 당시에 얘네는 나한테 저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걸까? 이러면서 스즈미 하루이를 보고서 친구들한테 아, 야 그거 재밌던데? 이랬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랬었어. 그래서 저는 약간 비교적 어릴 때 애니를 볼때좀 최신 나오는 그 당시에 새로 유행하고 막 새로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위주가 아니라 좀 명작 반열 아니면은 막 고전적 그런 애니메이션을 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고전 애니메이션류를 진짜 좋아해요. 고전 애니메이션 작화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것도 좀 자주 봅니다, 지금도. 자주 찾아서 봅니다. 아, 근데 그 당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애니 중에 하나가 강연이었어요. 강철의 연금술사. 난 그때는 그게 브라더후드라고 하는 그 심판 있잖아요. 그게 있는지 몰랐어. 그냥 강철의 연금술사 치니까 구작이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인터넷 서치하면서 명작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게 그 명작이라고 하는 강철의 연금술사구나 하면서 틀었어요. 근데 그거를 봐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그랬어. 근데 막 보면서 그냥 에드워드 오빠 이걸 봐버린 거야. 아니 뭐 거기까지는 그래 좀 보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편에 그 벨리더 초퍼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나그 장면 보고서 튕겨져 나왔어. 너무 무서웠거든. 이게 안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벨리더 초퍼라고 하는 그 벨리더 초퍼가 나오는 그 스토리가 너무 무서워.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어. 어린 마음에. 그래서 보다가 이거는 내가 볼게 아니구나 하고서 껐습니다. 조용히. 그래서 제가 강철의 연금술사를 다본 거는 대학생 때였어요.
그 전까진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봤거든.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어. 그러다가 좀꾹 참고, 꾹 참고 구작을 이렇게 딱 정주행을 한 다음에, 구작을 정주행을 한 다음에, 아, 이 뭔가 찝찝한 거야, 구작만 봤을 때. 아, 이게 좀 그런데? 아, 이 내용이 이게,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이러고 있다가, 브라더후드를 그때는 알고 있으니까, 브라더후드를 보러 갔거든요? 내 브라더 이렇게 후드 이렇게 딱 보면서, 진짜 눈물 콧물 다 뺐어. 정주행을 싹 하고서, 엉엉 울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지금 봤단 말이야? 인생의 절반을 손해를 봤다, 이러면서. 그랬었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손해를 봤다. 이거를 좀더 일찍 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할때 그냥 볼걸 이러면서 후회 막심해가지고 엉엉거리면서 봤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철의 연금술사는 살면서 한 번씩 꼭 봐보세요. 이거는 내가 오타쿠라서 소개를 하는 게 아니야. 추천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보면은 절대 후회 안 해. 강철의 연금술사는 오타쿠적인 만화도 아니야. 그냥 개쩌는 스토리를 가진 진짜 명작이야. 봐줘. 강연은 봐줘라. 스토리 다 알고 있는 나도 한번더 정주행 할 때마다 운다.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봐줘라. 난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완벽한 기승전결이 완벽한 하면서 또 스토리가 개쩌는 애니메이션은 진짜 강연이 진짜 처음이었어. 그럼 봐줘라.
다시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 뭐지? 러프로 봤을 땐 되게 분위기 있어 보였는데 선을 따니까 좀 그렇다. 왜지? 러프가 더 마음에 드는 건 뭘까? 가끔 그림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완성에 다가가려고 할수록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버리는. 아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인식을 안 하고서 그냥 그렸어야 됐는데. 착각을 해버렸다. 젠장. 이거를 자각을 안 하고서 그냥 그림을 그렸어야 된, 조용히 그렸어야 되는데, 자각을 하고서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자, 레드썬. 나는 자각을 못한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몰라, 몰라. 아니야, 선 따도 괜찮아. 선딴게또 괜찮은 거야. 선 괜찮잖아. 나쁘지 않아. 킹쁘지 않아. 어때? 얼마나 이뻐. 선잘 땄네. 어? 아따, 선 곱네. 곱다. 좋다. 다리 문제네, 진짜. 이 다리 맘에 안 들어요, 사실상. 다리 맘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맘에 안 든다고 다리 안 그려? 내 다리를 잘라? 그럴 순 없지.
아, 휴봉 씨, 바이바이.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아니다. 다음이 아니다. 이따가 포켓몬 유나이트 같이 할수 있으면 해요. 같이. 나중에 봅시다. 봐봐, 봐봐, 봐봐. 굿. 바이바이. 우리는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립시다. 이 선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그냥 선은 곡선으로 따줘야겠다 얘는. 어이구.
오늘은 정말 딱 선만 따고서 끝내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더할수 있으면 더 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선은 닿았다. 아, 눈은 일부러 안딴 거예요. 눈은 나중에 채색할 때 하려고. 지금 색을 좀 넣어놔야겠다. 일단 이거를 색을 넣기 위해서. 범위를 잡고. 잠깐만. 이거를 좀 지워줘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 뭐지? 어이구. 아니다, 이거 나누자. 이거를 나누자. 세하기가 힘들다. 네. 빈 공간 없지? 비어야 되는데 채워진 공간도 없지? 여기 있다. 자, 이 정도면은 된것 같고, 얘도 아이고, 아이고. 좋아요. 얘는 얘대로 따로. 여기 넣어놓고, 얘는 얘대로 또 따로. 여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색칠할 준비는 얼추 된 상태인 겁니다. 눈에 눈부터 좀 채워주자. 눈이 비어 있어. 잘하면 채색 밑에까지는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잘하면은 밑에까지 넣고 방송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얘를 좀 밝게 해줘야 돼.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흉터는 미리 그려줄게요. 제가 자주 까먹는 것중 하나가 이 친구의 흉터거든요. 그릴 때늘 까먹어.
흉터 먼저 그려줬고. 에이, 너 저리가. 어렵다. 제가 이거는 나머지 채색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 거라서 사실 밑색을 지금 깔아두는 거라. 이 이후에 좀 세세한 채색을 들어갈 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판타블렛을 꺼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자. 그래, 이건 나중에 하자. 얘도 해줘야지 참. 얘도 이거 치워야지 참. 아, 참. 이번 그림은 또 얼마나 걸릴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군요. 밑색까지 깔아줬는데요. 선 따고 밑색까지 다 깔아줬는데요. 아유, 오늘 딱 2시간 했네. 아, 딱 2시간 됐네, 거의.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상은 제가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콘텐츠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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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력 콘텐츠보다 다른, 그러니까 전력 콘텐츠를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아직 제대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전력 콘텐츠도 계속 할 건데 지금은 이게 어제부터 그려왔던 게 있으니까 그걸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전력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 애니메이션을 못 봤어요. 제가 요즘 못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어떤 장면을 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지라. 그래도 이번 그림 끝나고 나면은 다음 그림으로는 전력 컨텐츠를 한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없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약간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나에게 있어서 약간 좀더 우선시 돼야 되는 그림의 그거를 먼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전력 컨텐츠도 한지꽤 됐다. 지금 생각을 하면은 전력 컨텐츠도 한 지가 꽤 됐는데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도 예고를 미리 하자면은 이번 그림 이후로 이 다음에는 네, 전력 컨텐츠를 하게 될것 같아요. 보고 있었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를 다 봐가지고, 그거를 그리게 될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는, 아, 제가 미리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인지는 힌트 하나 드릴 건데 어떤 걸 주면 좋을까? 일단 장르는 개그 장르입니다. 코미디 장르고요. 선정한 애니메이션은 또 어떤 힌트를 더줄수 있으려나? 나온 지좀몇년 됐어요. 최신 작품은 아니고 약간 주인공의 독백이 재미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인공의 독백이 재미있는 개 코미디 일상 장르의 애니메이션인데요. 다음 컨텐츠로 그릴 거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정도 힌트로 맞출 수 있으면 한번 맞춰보십시오. 캐럿누! 캐럿누! 뭐 바로 나오시네. 모임. 모임. 나 힌트 그렇게 많이 줬어? 모임. 나 힌트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나준거 그냥 개그 일상에 주인공 독백이 재밌어요밖에 없는데? 아니, 이렇게 반반에 맞춰버리면 내가 약간 이거 비밀로 하는 그 의미가 없네? 와, 그걸로 그냥 단번에 알아맞혀버린다고? 야, 대단하시다. 주인공 독백물은 별로 없나? 근데 한다군도 주인공 독백물 많긴 한데. 뭐 그렇네. 주인공의 독백이 많다 하면은 사이키쿠스 바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사이쿠스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면 알아맞추기 힘든 그런 거긴 하다. 사실 그런 걸로 드린 건데 바로 알아버리시네. 아무튼 주인공의 독백이 재밌습니다. 예, 전 최근에 진짜 넷플릭스 하고 마감이란다. 노동 애니메이션으로 옆에다 틀어놓고서 이거 봅니다. 이미 몇번 봤어요. 사이키코스는 제가 한세 번인가 정도 정주행을 했는데 이번에 네 번째인가? 뭐그 정도로 정주행을 했는데 진짜 재밌어가지고. 볼 때마다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정주행을 한 사이키 코스워를 전력으로 다음 그림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을 그릴지는 그건 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장면일지는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드시러 가십시오. 저녁 먹을 시간이야. 아, 근데 저녁 먹을 시간에서 한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저녁 다 드시고 오셨을 수도 있다. 저는 방송 끝나고서 김슈봉 씨와 포켓몬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포켓몬 유나이트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